저희는 즉흥 유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그렇죠. 진짜 아무 계획도 없이 출발하는 거예요. 행선지만 정해놓고 어디서 잘지도 몰라. 맞아. 노숙할지도 몰라. 그러면 오늘 당장은 어디로 가죠? 오늘은 군산에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군산에서 빠요. 빠요. 저희는 군산에 도착했고요. 카페 가려고 여기 왔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긴 군산의 메리그레이스라는 카페예요. 여기예요. 오, 반 잘라서? 오, 안에도 되게 예뻐. 오, 진짜 아, 실 같아. 그치, 그치. 오. 오. 저희는 카페에서 맛있게 먹고 생딸기 라떼도 받아왔어요. 진짜 맛있었지? 아니 엄청 맛있었어. 저기 카페에 땡초 소세지 붕어빵이 있는데 진짜 최고였어. 진짜 맛있었어. 저희는 이제 철길 마을에 갑니다. 어, 안녕. 저희는 여기 철길 마을에 왔어요. 맞아요. 사람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갈 수가 없어. 와, 옛날 착한이다. 어. 총 가지고 놀래 우리? 아, 총 쏘는 거. 어렸을 때 이렇게 본드를 했죠. 와, 근데 이걸 다 파네. 요요다. 나 요요 진짜 좋아. 요요 나 개 잘하는데. 아, 진짜 많다. 여기서 사진도 찍고 그럴라 했는데. 아. 마스카라 먹기 힘들만큼 마스카라 없어. 이거 봐, 진짜 고양이야? 인형이, 어, 진짜 고양인데? 숨 쉬고 있어. 그게 저기서 사는 애인가 봐. 뭐예요? 이건 만드기? 그냥 만지는 거야? 어.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했거든. 지금 이게 계속 연속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철길 마을이라고 해서 바닥에 이렇게 철길물이 있어요. 교복 빌려주는 데도 많고. 아, 달다리 냄새가 여기였네. 어. 기억나지? 차에서도 먹었잖아. 영상에도 있어. 오. 사격 한번 할까? 사격 한번 할까? 한번 할까? 도전? 도전? 오케이. 저희 사격하러 왔어요. 내기 사격. 내기 사격. 오. 뭘 걸까? 소주 세 잔 연속으로 먹기 뭐예요? 오케이, 오케이. 소주 세 잔. 소주 세 잔, 오케이. 사, 사, 사. 그리고 물 마시기. 오케이. 저녁에 해 먹으면서 오케이 콜 듣겠습니다. 자, 몇 점이 나올지. 공필 대 미필. 자, 처음엔 오른쪽에 있는 거. 골. 골. 안 넘어가 바로 있는데. 기계로 나도 할게. 아, 그럼 점수는 똑같을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난 390점 나왔어. 네. 아, 나 너무 오랜만인데? 파이팅. 저는 390점입니다. 오케이. 90점 맞췄어. 자, 이제 점수 저랑 동점입니다. 아, 맞췄어요. 근데 안 넘어가요. 맞췄어요. 안 넘어가요.
7팔, 8팔, 8팔, 9팔, 10팔, 11팔, 12팔, 지금 17발 연속으로 맞췄는데 안 넘어가요. 지금 우리 동점이에요. 그러면 딴 걸로 내기하자 오늘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할래요? 어. 무슨 총알 큰? 공기총 같은 거예요. 아 해볼래? 어 좋아요. 이 짧은 술 파이프를 쇠에다 넣고 천천히 끝까지 눌러주세요. 내려와 있으면 장전 된 거고요. 총알 여기 총구에다가 끼워주세요. 4,000원 탕진하고 뭐라도 남겨볼까 추억사진관에 왔어요. 이거는 남겠지. 남아야지. 저희 사진이 나왔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네, 베스트 픽은 저는 매일 술 먹어요. 네. 큰절면입니다. 이젠 우리 같이 살아서 이거를 너 이거 두 개 가져, 나 두 개 가질게가 어떤 의미가 있나 싶어. 맞아. 냉장고에다 붙여놓자. 맞아요. 와. 여보 여기 보세요. 야, 근처 물이 보이길래 왔어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 그냥 바다가 있길래 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점프하는 거. 그랬어요. 예. 아 이게 배 올라탈 때 쓰는 거야?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를 알았어. 바로 뒤에 손바닥 없어서 한 채 내내. 아. 아 부철 동안에 이거 깨면 자동차로 나올 수도 있어. 아, 여보 사진 한 장 찍어줄까? 그래. 요즘 운동에 맛들린 염염이 자전거 타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운동이 맛들렸어. 운동에 맛들린 염염이. 이게 바로 공수장. 공원에 있는 헬스장. 노래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존나 귀여워. 아주 편안해 보여요. 운동기구 사용법 강의야? 또 다른 운동중. 해병대.
비행기다. 아 이게 공공? 전투기 있어요. 아. 네, 미사일 달리는 거죠? 아 여기에 이거야? 여기 미사일하고 슝슝 쏘는 거. 안에 사람 있어. 어 진짜네? 프로펠러가 달려있어. 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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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하지 비행기가. 그러게. 여기도 안에 사람 있어요? 이거는 사람 수송기인데 누구 앉아있나? 없는 것 같아. 없어요. 내가 73년 아. 73년대 공군에 도입된 거래. 됐다 크다. 너가 그렇게 있으니까 더 커 보여. 73년에 이런 거 만들 있었다니. 헬리콥터도 하나 보고 갈까? 그래. 쬐끄만 비행기다. 이건 무슨 용도였을까? 주야간 전척후 전천 공습 작전 통제. 사람 타 있네. 아 그러네. FOA. 오. 뾰족해. 엄청 뾰족해. 이걸로 나가는 건가? 미사일이? 아니야, 레이더 같은 거. 아 그래? 안테나. 미사일은 옆에 달려 있잖아요. 아이 저거 통통한 애들. 미사일이야. 쏘면은 뒤에서 불나 무섭고. 저희는 이제 숙소에 왔어요. 여기 최대한 바닷가 근처로 잡았어요. 너 이렇게 땅딸맣게 보이냐? 들어가자. 누 완전 커플 썰어. 연청이 연청이에요. 누야 호? 자 이 606호? 여기다 열어줬어요. 어? 이거 있네. 되게 깔끔해. 그리고 큼지 마켓이네. 술 마실 공간도 딱 있어. 저희는 저녁 먹으러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 왔어요. 이제 여기서 어디를 갈지 봐야지. 즉흥이지? 그냥 들어가 보는 거야. 들어가 보는 거야. 우린 회를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고군산 화로 10번집. 여기 다 가격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왔어요. 다 똑같을 것 같아서. 저기 청주를집도 있었거든요. 맞아. 저희가 청주 오창에서 와가지고 저길 갈까 했는데 뭔가 군산 와서 청주 가는 느낌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휴. 되게 많이 나왔어요. 35,000원짜리. 이따가 매운탕도 나오죠. 아, 이제 타고 소주 나오기 전에 벌써 한 잔을 먹었죠. 자, 한 잔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진짜 배고파서 손 떨려. 그러면 짠 한번 하고 우리 이제 빠르게 먹으러 갑시다. 짠. 매운탕도 나왔습니다. 깻잎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여기 그 사장님? 어머니.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거래요. 여기 상추도 직접 재배하신 거고. 다른 곳에 갔으면 이 깻잎을 못 먹었다. 얘도 못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 골랐어.
야. 너무 맛있어. 4병을 샀고요. 참깨 라면 타임 과자를 샀고, 이건 내가 좋아하는 그 몰라 그냥 맛있어 보였다. 그리고 우린 청양고추 좋아하니까. 저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성당에 왔어요. 줄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 평일 아침이라 그런지. 아, 지금은 아침 9시 조금 넘은 시간이고요. 이걸 노렸습니다. 가볼까요? 맛있어 보이는 게 많아. 진짜 우리의 그 목적. 여보 치킨 아니면 카레? 난 카레. 아, 나 치킨 먹어. 맛있어 보이는 거 엄청 많아. 야채빵. 야채빵 두 개. 야채빵 할까? 예. 어떤 분인지 간팅하는 거. 오케이. 약간 뭐 피자 스푼. 맛있어 보인다. 주세요. 아침. 네, 아침. 먹어볼까요? 오!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이게 특별해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뭔지 알죠? 우리가 집에서 샌드위치 만들 때 그냥 만든 그게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맞아. 그런 맛은? 맛있어? 더 맛있다. 맛있다. 이제는 그렇겠죠. 이렇게 카레 한번 먹어볼게요. 맛도 좋아요. 카레 맛 진한가요? 적당해요. 근데 그냥 흥미나게 같은 동네 빵집에서 만드는 카레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한번 잘라봤고요. 맛있어. 계속 카레 맛나요? 나 카레보다 맛있는 것 같아. Let me try. 카레보다 훨씬 맛있다. 그치? 응. 와, 소시지 엄청 커. 몬스터는 소시지다. 맛있겠다. 이거 맛있었어. 맛있어? 응. 완전.